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번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는 참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자어로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용어들의 의미를 좀 파악해서 어떨 때 사용하는지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간이과세자는 간략하고 쉽게 납부세액이 계산이 가능하도록 한 과세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말하고 또 간편장부는 간편한 장부를 통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똑같이 간단하고 뭐 편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이 좀 쉽게 하자는 취지인 거고, 간편장부는 장부 작성을 좀 쉽게 해서 소득금액을 잘 산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다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고요. 일반 과세사업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이미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어려운 거고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안 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신규 사업자인데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갔는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고 싶으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란에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여라고 체크한 란이 있습니다. 중간 하단쯤에 있거든요. 그쪽에 여라고 체크하시면 요건을 검토해보고 간이과세자 요건이 된다고 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간이과세자는 뭐가 납부세 계산이 쉽고 뭐 편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신고가 1년에 한 번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신고가 두 번인데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25일까지 내는 신고가 한 번인 거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이 워낙 적으면 부가세를 아주 아예 안 내도 되는 납부금을 면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액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반 과세자하고 계산하는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해서 세액이 좀 적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무엇이든 다 좋을 수가 있냐? 신고도 한 번이고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내더라도 조금 낸다. 뭐 좋기만 한 부분만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와는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환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자꾸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곤란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 포기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후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간이과세자의 장단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